지난 시즌 기적처럼 4강에 올라 감동 농구를 선보인 전 고양대 의원 김승기 감독과 선수들이 다시 뭉쳤습니다. 감동의 재회를 한 김승기 감독은 이번에는 감동 선우를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. 최형규 기자입니다. 선수들만 땀방울을 흘리던 훈련장에 김승기 감독이 모습을 드러냅니다. 지난 시즌 4강 플레이오프 마지막 경기 이후 석 달 만에 선수들을 만난 김 감독이 가장 먼저 꺼낸 말은 격려였습니다. 뭐 다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는데 또 올해도 마찬가지로 알지? 기분 좋게 또 시즌을 할 수 있도록. 훈련에 열중해야 할 시간에 월급도 못 받고 생존을 호소하러 다닌 선수들을 지켜만 봐야 해 답답했던 김 감독. 선수단이 소노 인터내셔널에 인수되고 본인도 감독으로 내정되며 선수들을 다시 만나게 된 김 감독은 재회가 감격스럽기만 합니다. 다 같이 다시 작년처럼 저희가 농구 좀 재밌게 하고 이제 감동 농구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. 뭐 선수들 보니까 뭐 눈물이 나네. 팀이 공식 승인을 받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김 감독과 선수들은 지난 시즌과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다짐으로 구슬땀을 흘립니다. 어렵다고 물러서면 감동이 없어요. 아직 올해는 감동 손으로 좀 아주 또 멋있는 또 다른 농구 또 다가갈 생각입니다.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.